안녕하세요, 아트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주요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아온 TV는 예술가들에게도 흥미로운 예술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술이 된 TV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작가 김기라의 비비디 바비디부 내일은 검정 컬러바 멈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부터 TV가 아닌 카페트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여드려 조금 놀라셨죠? 자세히 보시면 이 작품은 텔레비전 화면 조정 장면을 카페트로 형상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독특한 구성과 이색적인 재료의 활용이 엿보이는 작품인데요. 작품의 제목 또한 흥미롭습니다. 비비디 바비디부는 신데렐라에서 마법사가 요술을 부릴 때 외우는 주문입니다. 뭐든지 이루어질 것만 같은 마법사의 주문은 작품이 나타내는 방송이 중단된 TV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상반된 느낌의 이미지와 제목을 통해 작가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재치있게 보여주며 멈춤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 작품은 작가 백남준의 촛불 TV입니다. 작가 백남준은 현대미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기에 그의 작품을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백남준 하면 로봇차일드나 TV부처처럼 TV 속의 이미지를 결합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TV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대신 TV의 외관을 사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특히 TV 속에서 불을 환히 비추고 있는 촛불이 참 매력적입니다. 오랜 시간 인류를 밝혀온 빛인 촛불과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빛을 내는 TV가 한자리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의미있게 다가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작가 육군병의 작품입니다. 육군병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중 하나인데요. 그의 작품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가에게 눈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영적인 상징으로서 대립되는 모든 것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서 깜빡이는 눈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시간을 넘어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소망을 잘 보여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은 혹시 돌탑을 쌓아두고 소원을 빌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가 박현기는 돌탑을 세워두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의 돌과 TV 속의 돌이 하나의 탑을 이루는 모습에서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예술작품이 된 TV의 모습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TV의 다양한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제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아트지였습니다.